자, 부정사의 핵심은 하다시를 하다시가 아닌 걸로 쓴다라는 점입니다. 오케이. 이거 문제 다 풀어봤나? 네.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했어요. 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알차례죠? 자,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서 보호와 목적어 파트입니다. 보호는 뭐가 보호라 했습니까? 그렇죠. 것이 것이다로 되었을 것까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것이 것이다였을 때 그 것을 보고 뭐라 부른다? 보호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A에 있는 게 전부 다 무슨 어던가요? 전부 다 보호였어요. 그리고 목적어는 뭐뭐 하는 것을 뭐 원한다 이런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이것을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너를 만나다는 뭐예요? 너를 만나다 meet you죠. 근데 이거를 I expect 뒤에 갖다 붙이고 싶어요. I expect 뒤에 meet you를 갖다 붙이겠다는 얘기는 어떤 말을 하고 싶다. 나는 너를 만나다를 기대할 순 없죠. 너를 만나다를 뭐로 바꿔줘야 한다? 것 해줘야 되는데 너를 만나다가 너를 만나는 것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To meet you 하고 meeting you가 있는데 expect는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To meet you예요? meeting you예요? To meet you. expect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쓴다라는 의미가 그거라 했습니다. I expect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expect? 라고 묻겠죠. 그쵸? What do you,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나, 이거 앞만 길어봤자, to meet you.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얘기. 이 얘기 전부 다 얘가 뭐다? 명사란 얘기고, expect에, 뒤에 왔으니까, expect에 무슨 어다? 목적어다. 라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문제풀이. 나의 소원은 선물 받는 거야.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하면 되겠죠. 그래서 present는 선물 말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뭐라고요? 현재의. 그렇죠. 현재의 라는 뜻도 있고 참석한.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죠. 참석한. 그 외에도 보여주다. 그렇죠. 보여주다. 제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뜻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참석한, 보여주다, 제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뭐야 이런 걸 보고 프로젝터라고 그러죠. 프로젝터로 이렇게 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는 방식을 보고 뭐라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프레젠트의 명사형 프레젠테이션, 제시, 보여줌 이런 뜻이죠. 프레젠테이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영어 속담 중에 present is a present 이런 속담이 있어요. present is a present 무슨 뜻일까? 어? present is a present is a present.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막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에요. Present is a present. 오케이. 자, 그래 좀 이따가 to get many presen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문장의 구조를 잘라보면 누구는 나의 소원은 뭐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선물을 많이 받다가 받는 것 된 다음에 비동사랑 합쳐서 것이다가 되고 있네요. 나머지 문장도 다 똑같아요. 먼저 끊을게 보면 위에 무엇은 그의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시제는 안녕히 가세요. 과거죠 이건.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 똑같아요. 무엇은 게이트에게 그 뭐 하는 것이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매일 운동하는 것이란 말은 매일 운동하다를 가지고 조금 변화시키면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4번도 무엇은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무엇이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뭐 현재 시제네요. 과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내가 제외하는 활동은 뭐다? 얘기가 산책하는 것이다.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찮은데. 오케이. 그래서 내 취미는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과거니까 my hobby was to climb the mountain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to climb the mounta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전부 뭐 똑같습니다. His hobby was to climb the mountain. 그럼 계속해서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케이트 His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 듣고 싶다? To exercise every day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지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My job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하면 되겠죠. 가르치다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가르치는 것 된 다음에 이렇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개와 산책하는 것이다. My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하면 되겠죠.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마찬가지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래서 지민아 to get many pres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What is your wish? 됐습니까? Okay. What is your wish? Just tell me three. 라고 누가 얘기해요? What is your wish? Just tell me three. 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램프의 지니가 얘기하지 않던가요? What is your wish? Just tell me three. 아닌가요? 안 봤어요, 영화? 봤어요. 그렇죠.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죠. What is your wish? What are your wishes?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부를래? Which what was his hobby? To climb the mountain. 계속 똑같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is Kate's plan? Kate's plan? Kate's money to exercise every day.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다. 또 뭐다? What is your mother's job?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겠다? Your favorite activity. 그래서 지금 A 문제의 특징은 전부 다 무슨 동사가 들어있다? 그렇죠.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B 동사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어를 살펴봤으니까 B에서는 뭘 살펴보겠어요? 그렇죠. 목적어가 되는 경우죠. 아이야 다를까 봤더니 뭐가 보이고 1번 문제 like, 2번 문제는 hog, 3번은 want, 4번은 need, 5번은 plan, 6번은 decide, 7번은 여러분들 출제자다. 그럼 뭐 들어있는 거 할래요? 뭐 들어있는 거 할래요? expect 이런 거 들어있는 거 한 문제 좀 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승빈 children부터 가볼까요? children like to eat sweet. 그렇죠. children like to eat sweet. 오케이.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 1번부터 6번 중에서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할 거예요. Children like to eat sweet. 계속해서 2번 진. I hope to travel around the world. 그가 뭔 소리입니까? 나는 뭐 한다? 희망한다. 무엇을? 여행하는 것. 그래서 세계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라는 얘기죠. I hope to. 네,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도 똑같지만 뭐 해볼 거예요. 계속해서 지민. 그렇죠.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for your birthday? 하면 되겠죠. 엄마가 그렇게 물어봤겠죠. 지민이한테. Do you 아 그렇게 안 물어봤습니까? 오케이. 그럼 What do you want to get for your present?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뭐 얘기했는데? 어? 뭐라고? 옷? 그렇군요. 역시. 오케이. 계속해서 4번. 4번은 승빈이가 하면 되겠네? If you want to buy a new... 아, 4번. 네. 4번의 제목들이 네.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그렇죠.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하면 무슨 뜻입니까? 피터는 한국어와 일본어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need to do가 보이고 있는데요. need to do는 이건 사실은 조동사 파트에 갖다 놔도 돼요. need to do는 뭐하고 같은 뜻일까요? have. 그렇죠. have to do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다면 또 뭐하고 같은 뜻인가요? must do하고 같은데, 근데 이제 must는 can은 could라는 게 있고 will은 would라는 게 있는데 must는 무슨 형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어야만 했었다는 needed to do라든지 또는 뭐 had to do로 표현한다라고 저 옛날에 배운 적이 있죠.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needed to do 또는 had to do. must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must는 과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과거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피터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5번 지민. 그렇죠. My family plan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나의 가족은 언제 뭐 할 것을 뭐 했다? 이번 주말에 소풍 가는 것을 뭐 했다? 계획했다. 가족은 주말에 소풍 갈 계획을 했었다. 계속해서 진 제이콥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제이콥은 뭐 했니? 무엇을? 어디에? 파티에. 그렇죠. 제이콥은 앤을 할로윈 파티에 인바이트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to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아 이건 벌써 묻는 말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id your family pla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여기 this weekend은 남겨둘 수도 있고요. What did your family pla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 세웠니?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id Peter need? 뭐 할 필요가 있었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hop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Do children like? 아이들은 뭘 좋아하니? 1, 2, 3, 4, 5, 6 중에서 답이 두 개인 것은? 그렇죠. 1번이죠. 그러면 to it도 되고 뭐 된다? 그렇죠. eating도 되죠. 왜 그렇습니까? like가 그렇죠. 채식도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는 친구죠. 이거 오든 저거 오든 상관없는 녀석이죠. children like eating sweets 해도 상관없다. 나머지 애들은 hope to do, want to do, need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밖에 안 됩니다. expect도 마찬가지고 expect to do, to do만 올 수 있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다 풀고 가서 오케이, 그녀의 희망은 뭐다?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뉴욕에서 살다는 뭐예요? 뉴욕에서 살다? Live in New York. Live in New York. 그럼 뉴욕에서 사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to live in New York도 있고 living in New York도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완성하면 her hope is to live in New York 하면 되겠죠. Her hope is to live in New York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living in New York 돼요? 안 돼요? 오케이. living in New York으로 쓸 수가 있죠. 왜냐? 무슨 어입니까? 보호니까. 그래서 A에 있는 건 전부 다 답이 to get도 되고 getting도 되고 to climb도 되고 climbing도 되고 to exercise도 되고 exercising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부터 A의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to do도 되고 뭐도 된다 또는 doing의 형태도 가능하다.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His hobby was climbing the mountain. Kate's plan is exercising every day. My mother's job is teaching math at high school. My favorite activity is going for a walk with my dog. 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얘들은 보호기 때문에. 아까 이 앞과인 주어도 to do doing 다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일 때만 to do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기억이 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보호로 사용된 경우니까 두 번째 2번은 목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끊어 읽게 해보면 뭐 뻔하네요. 그렇죠? 누구는 무엇을 만나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그럼 아이가 뭐한다? want 한다. 무엇을? to meet your cousin 하면 되겠죠. I want to meet your cousin. 그래서 meeting your cousin을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실컷 가르쳐 주고 나면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틀렸다라고 시비 거는 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want 뒤에는 ing가 아니고 to도가 와야 된다면서요. 이거 아니잖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뭘 원한다. 그 러닝 머신을 원한다라는 얘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want 뒤에 to도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원트 계속 쓰자. 'I want the bird singing in the cage.' 오케이. 이 문장도 틀리지 않았어. 선생님, 이거 뭐 원트는 투도 와야 되고 doing 못 온다면서요. 이거 to s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해요? 새를 원하죠. 새는 새인데 어떤 새를 원합니까? 새장 안에서 노래하고 있는 새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얼마든지 ing가 올 수 있어요. 어떤 새? 새장에서 노래하는 새. 내가 노래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 노래하고 싶다라는 얘기 때문에 당연히 I want to sing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것 만들어서 무슨 어로 쓸 때? 목적어로 쓸 때에 대한 얘기지. 이거는 bird를 꾸며주는 어떤 시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누구 때문에 it이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단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노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it이고 누구 때문에 it 되는 거예요? machine 때문에 it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달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want 뒤에는 to do가 오면 안 돼가 아니고요. ing가 오면 안 돼가 아니고요. 뭐뭐 하다를 하는 것 바꿔서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기대하니, 무엇을 계획하니, 무엇을 결정하니 일 때 뭐뭐 하다를 하는 것을 결정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일 때 to do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를 want나 expect나 plan이나 decide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다라는 얘기가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계속 돌림 노래처럼 설명이 되네요. 여러분들 하도 거꾸로 이제 뭐 때문에 좀 이따 동명사 파트에서는 enjoy는 누구만 좋아한다 했어요? ing만 좋아한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I enjoy skiing to be healthy 이렇게 써놓으면 애들이 막 선생님 이 문장 틀렸어요.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끊어 있게 하면 아이가 enjoy 하는데 무엇을 enjoy 해? 스키 타는 것을.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렇죠. 이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스키를 즐기는데 왜 즐긴답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 스키 타는 것을 즐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얘가 어떤 꼬라지로 있으면 이런 꼬라지로 있으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What do you enjo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 Why do you enjoy to be? 아니, why do you enjoy ski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부사란 말이야, 부사.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도 쭉 이어서 설명이 될 거예요. 목적어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래서 끊어읽기를 선생님이 자꾸 강조합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ant 뒤엔 to do가 와야 된단 말이야. what 끊어읽게 봤더니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 자리에 왜 ing가 있지? 이건 틀렸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이 파트가 to 부정사 파트가 총 세 덩어리가 될 건데요. to 부정사가 뭐로 쓰이는 경우 끝났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끝났어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두 번째 토막이 시작되고요. 투부정사가 뭐로 사용되는 경우? 써있다시피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뭘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아직 기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투부정사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했고요.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할, 뭐뭐 하다의 뜻이 to가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란 뜻으로 바뀌는 경우를 이건 의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란 뜻으로 된 것, 바뀌는 걸 보고 형용사적용법이라 한다. 근데 뜻만 가지고 여러분들 문법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석해 봤더니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이니까 이건 무조건 형용사적용법이야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조건이에요. 한 가지 조건. 투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이 될 한 가지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뜻이 뭐뭐 하기 위한, 뭐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잘 시간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럴 때 형용사적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라 뭐를 어디서 수식한다? 명사나 대명사를 어디에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 됐습니까? 명사나 형용사는 to 부정사가 명사나 형용사에 어디에 온다? 뒤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명사나 형용사 뒤에 와서. 그래서 읽을 책, 읽을 책, a book to read 이런 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떤 책? 읽을 책. 얘가 분명히 명사죠. to 부정사가 to do가 형용사적용법이 될 두 번째 조건은 앞에 뭐가 있다? 명사를 수식해줘야 된다는 거. 앞에 있는 명사를 to 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두 번째 조건. 뒤에 위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지 형용사적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습니까? 많은 일이죠. 일은 일인데 뭐 할 일? 해야 할 일. 두가 하다니까. 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죠. I have a lot of work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I don't have much money. 내가 뭐가 없대요? 많은 돈은 없대죠. 돈은 돈인데 어떤 돈? To buy a new car. 새 차를 살 돈이 많지는 않다. 어떤 돈? 새차 살 돈. 어떤 일? 해야 할 일. 그래서 to 부정사가 무슨 시로서 여기에 있는 to do, to do, to buy, to do 앞에 뭐가 보입니까? work라는 money라는 work하고 money의 공통점 둘 다 명사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아주 쉬운 문장 하나. 'I'm ready to go'라는 문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I'm ready to go'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는 무슨 영어법일까요?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영어법? 형용사적용법 이라고 보면 틀린단 말이죠. 해석으로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뭐 해야 가다가 뭐 됐습니까? 가다가 갈이 됐죠. 갈 준비 됐다. 그러면 얘 형용사적용법이냐 하면 얘는 형용사적용법이 아니에요. 형용사적용법이면 일단 뜻은 형용사적용법에 해당돼요. 어떤 준비? 뭐뭐 할? 갈? 준비.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ready 뜻이 뭐예요? 준비하다. 준비하답니까? 준비하다. 오케이. 그럼 얘는 도대체 왜 있죠? 그렇죠. ready의 뜻이 뭐겠어요? 준비된이 준비된. 그러면 얘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 아니고 무슨 적용법이다? 부사적용법이라며. 부사적용법. 얘가 어떤 시라며? 그러면 어찌 어떤을 만들어야 될까? 어찌 어떤. 나는 어찌 어떤 상태 됐다? 가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됐다. 그래서 얘는 해석상 이거 선생님이 이제 뭐 이거를 to 부정사를 여러분들이 뭐 할 내가 지금 왜 자꾸 얘기하냐면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묻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열이면 열 전부 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되면 명사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할 이란 뜻이 되면 형용사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면 부사다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니까. 뭐만 가지고 지금 파악하고 있다? 뜻만 가지고 파악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냐면,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문장에 명사는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고 싶지만 뜻으로는 어떤 준비? 갈 준비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다고요. 어떤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용사적 용법은 반드시 뭐를 꾸며줘야 된다?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로만 문법을 공부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의미도 물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어떤 규칙 같은 것들. 형용사라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지. 명사가 왜 없지? 이 문장은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자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오케이. 이거 영어로 띵이죠, 띵. 그쵸, 띵. 그러면 차가운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cold thing 하면 되겠죠. 근데 차가운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something cold라고 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어순주의라 했어.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장문은 어떻게 되냐, 뭐 이걸 뭐 영어스럽게 너무 써놨는데 우리말 하면 뭐 차가운 거 뭐 좀 드릴까요? 마실 거 뭐 차가운 거 드릴까요? 이런 얘기하는 거, 마실 거 뭐 시원한 거 하나 드릴까요? 이런 뜻이다. 이걸 장문하면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무엇을? Something cold는 cold인데 어떤? To drink. 이렇게 어순을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의 어순을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주의하란 얘기? 어순 주의해라. cold something to drink도 아니고 something to drink cold도 아니고 something cold to drink.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뭐 밑에 바로 나오네. Do you want something cold? 뭐 역시 영어 선생님들 대가리는 그 대가리가 그 대가리네. 생각나는 게 그게 그거네. 뭐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묻지 않겠죠. Do you want something hot to drink? 뭐 이러겠죠. 따뜻한 거 마실 거리 드릴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형용사적 용법을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고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일을 하다라는 건 뭐 가지고 왔냐면 이거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다는 뭐예요? Do a lot of work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많은 일을 하다. Do a lot of work. 그럼 해야 할 많은 일은 위에 보이듯이 뭐다? A lot of work to do.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편지를 쓰다. 그렇죠? Write a letter. 맞습니까? 그러면 써야 할 편지는 a letter to write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종이 위에 쓰다 write on paper. 그러면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노래를 연주하다 play the song. 그러면 연주해야 할 노래 그렇죠, the song
to pl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랑 놀다. Play with a friend. 그러면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그래서 친구랑 놀다가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놀 친구라는 표현은 a friend to play with이라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마찬가지. 쓸 종이는 뭐다? paper to write on.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살아있네를 조심해야 될 거. 근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러면 쓰다가 write인데 쓰다를 to 붙이면 쓰기 위한 되니까 이거 paper to write 하면 틀린 데가 없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끝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거 만들어 보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이거 with이 왜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친구랑 놀다가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놀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이거 안 적어놔도 다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형용사용법에서는 그 to do 부분에 to do를 만들 때 to do 끝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누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봐요. paper to write. paper to write이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 뭘 만들어봐야 돼? write paper. write paper? 그거는 paper라는 글자를 쓴다는 거지. 종이에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write paper가 아니고 뭐야 되니까 write on paper. on pap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에 쓰는 건 write paper가 아니고 write on paper니까 쓸 종이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paper to write on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전치사가 끝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네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살아있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있고 스미스 씨는 오늘 할 일이 많고요. 케이키는 파티에 꼬갈 새 드레스를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이 방에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라이언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하나도 없네. 런던에는 방문할 장소가 오케이. 자 여기에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가 있다라는 얘기나 런던에는 갈만한 많은 장소가 있다는 얘기나 똑같죠? 가볼만한 많은 장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 가지고도 이 1번 문제는 뭘 가지고도 장문해보고 방문 비짓 가지고도 장문해보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도 장문해봐라 고를 가지고도 장문해보란 말입니다. 답을 두 가지를 써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렉스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다. 오케이. 과거시제죠? 2번은 과거시제고 1번은 런던에는 방문할 장소가 많다는 얘기는 팩트를 얘기하니까 당연히 현재시제죠. 그리고 뭐뭐가 있다 표현이니까 there 플러스 be 동사를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뭐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여럿이 있어요? 그렇죠. 힌트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형용사용법 이 파트는 총 몇 토막 날 거다? 세 토막 날 거라고 했죠. 투부정사 파트는 지금까지 뭐 끝났다? 형용사용법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부터 하는 건 무슨 용법? 부사자용법이었습니다. 자 부사자용법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다룰 내용은 부사대문법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더 해야 될 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대문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부사대문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얘는 한꺼번에 하네요. 일단 부사대문법 중에서 일단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 먼저 얘기하고요. 3번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구분하는 거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보면 일단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냐? 뭐뭐 하다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뭐 해석이야.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를 보고 뭐를 나타내는 경우라고 한다? 의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의도. 교재에서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목적어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이란 말은 안 쓰겠습니다. 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냐?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죠. 뭐뭐 해서 너를 만나서 기뻐 이런 경우.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만나서 기뻐. 왜 기뻐? 만나서 기쁘다고. 됐습니까? 슬퍼. 그 영화를 봐서 슬퍼. 그 책을 읽고 지루해졌어. 지루한, 행복한, 슬픈 이런 것도 전부 감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여기에 있을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여기 갖다 놨다고 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단 관로부터 먼저 쓰면 뭐? 결과고요.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 잠에서 일어났더니 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뭐나 혼자 있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른이 돼서 자라서 뭐이 아이는 자라서 뭐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이 아이는 자라서 뭐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이 아이는 자라서 연쇄살인범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를 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 원래는 부사대문법에 올 수가 없는데 명사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형용사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갖다 놨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은 뭐 되는 경우냐 하면 어찌어떤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어찌어떤. 4번까지는 여러분도 알아야 되겠네. 어찌어떤. 어찌어떤을 만드는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은 뭐 이런 거 간단한 토막을 하나 보여드리면 hard to read. 뭐 이것도 있네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ready to go 이런 것들. hard to read, ready to go.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ready to go 뒤에 있는 to go가 부사적이고 hard to read 할 때 to read가 부사적이다. 자, ready to go 뭔 뜻이었어요? 갈 준비되니였죠. 어떤 준비되니 아니란 말입니다. ready. 그래서 어찌 어떤 가기 위한 준비가 된 ready가 형용사니까 형용사 꾸며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 꾸며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명사를 꾸미는 건 뭐? 명사를 꾸미는 건 뭐? 형용사. 그럼 형용사를 꾸미는 건 부사잖아요. 그렇죠? hard to read는 뭔 뜻이에요? hard to read. 'This book is hard to read.' 이 책은 읽기 어렵다. 그렇죠. 이 책은 읽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찌 어떤 책이라고? 어찌 어떤 책? 읽기 힘든 책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hard to read나 ready to go는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to read나 to go가 무슨 제목법이다? 부사제목법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문을 보면 대표적인 예문 하기 전에 뭐 일단 보면 문법적으로 끊어 읽기 했더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왜 일찍 일어났니? 시험 공부하려고. 왜 행복하니? 너를 만나서. 그래서 끊어 읽기 했더니 두가 어떤 덩어리를 만드는 게 그게 이 경우하고 이 경우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얘는 부사제곱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볼 수가 없고, 얘는 이제 결과제곱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얘기하면 다시 문장으로 end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녀석들은 문법적으로 뭐를 꾸며준다? to 부정사 부분이 앞에 있는 어찌 어떤 만든다 했잖아. 앞에 있는 그러면 뭘 꾸며줘요?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죠. to 부정사 앞에 있는 형용사 ready. ready 어떤? 준비된. 어찌 준비된? 갈 준비된. hard to read 어찌 힘든? 읽기 힘든. 어찌 어떤? 읽기 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to 부정사는 부사처럼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주로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적이란 말 지우고 뭐라고요? 의도. 아까 얘기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 뭐뭐 하려는 의도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뭐뭐 하려는 의도로 거기에 갔습니다. 카공하는 애들은 뭐 하려는 의도로 어디에 가는 애들이야? 카공하는 애들, 카공. 카공족들 몰라? 카공족들? 카공족 카페에 공부하러 가는 애들. 아. 카공족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카공족들은 어디에 뭐 하려는 의도로 가는 애들이야? 의도로 가는 애들이죠. 그쵸? 걔들한테 Why do you go to the cafe? 라고 물었어. 그쵸? Why do you go to the cafe? 됐습니까? 왜 카페 가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겠어? I go to the cafe to study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난 카페 간다. 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려는 의도로 카페 간단 말이죠. 오케이. 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뭐 풀로 800 가니까 죽치고 있는 애들 있더만.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수다만 떨던데. 맞습니까? 의도,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뭐 감정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나봤냐? I am glad to meet you 에서 만나봤죠. I'm glad to meet you. glad. 어떤? 기쁜. 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쁘다. I'm glad to meet you.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따로 둘 데가 없어서 명사도 명사가 되려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what이 대한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형용사제곱법이 되려고 그러면 뭘 꾸며줘야 돼?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제곱법은 부사제곱법에 갖다 뒀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 건 어찌 어떤은 아직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뭐. 결국 어찌 어떠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읽기 힘든? 읽기 힘든? hard to read. 사용하기 힘든? hard to use. 이런 것들이 어찌 어떠니죠. 자 먼저 의도입니다. 의도. 의도는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때 to do는 뭐로 대신 쓸 수 있다? in order to만 얘기하고 있는데 in ord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n order to do, so as to do. so as to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치 지민아? in order to do, so as to do로 바꿔 써도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문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있네요. 그럼 끊어 이렇게 보면 누가 뭐 했대요? 네. studied 했대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공부했대요? 열심히.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렇죠. 왜 열심히 공부했대?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did Sally study hard? Sally는 왜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의도로? 됐습니까?
Okay, for what?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For what did Sally study hard?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니?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Sally가 to pass the exam은 Sally가 뭐 했던 의도?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I'm glad to see you again 나오고 있네요. I'm glad. 내가 어떻다? 기쁘다. 왜? 그래서 너 다시 봐서 됐습니까?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are you glad? 됐습니까? 왜 기쁜데? To meet you again,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보게 되어서 됐습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의 특징.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은 무슨 시야 전부 다? 그러니까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 경우도 어찌 어떤입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이것도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to see again이 어찌를 담당하고 있고 앞에 어떤 시가 있죠. 그래서 어찌 어떤이기 때문에 to see again이 어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찌 어떤 만드는 부사제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제목법.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Chris가 뭐 했다? 어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어른이 되었다. 못했다.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그렇죠.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이거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원래 문장 뭐라고 했더라. 크리스가 뭐했다. Grew up and 한번 길어봤자 he become 못하겠네. Became a famous actor 또는 he became 대신에 was 해야 되고요. Chris grew up and 뭐 was로 설명하는 게 위에 문장에 더 낫겠네요. Chris grew up and he was a famous actor. Chris는 어리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였다? 유명한 배우였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라 했었어요. 됐습니까?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뭐의 일치? 됐습니까? 접속사 쓰고 접속사 썼으니까 뭘 다시 쓸 수 있게 됐다? 주어와 동사를 쓸 수 있게 됐죠. He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죠. Chris grew up and was a famous acto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반복되는 주어인데 생략할 수 있죠. Chris grew up and was a famous actor. Chris는 어른 됐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는 과정을 전번에 결과제목법에서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문장 이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뭐부터 없앴어요? 접속사부터 없어진다 했죠. 접속사가 없어지는 순간 동시에 못하게 된 게 아까 전에 접속사를 썼으니까 뭘 쓸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주어 동사 쓸 수 있게 됐다 그랬죠. 그쵸? 그쵸? 대답하는 친구랑 대답 안 하고 구경하는 친구랑 뭐가 다를까? 됐습니까? 접속사를 썼으니까 주어 동사를 썼는데 없어지는 순간 못 쓰게 됐죠? 그러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게 됐어. 그럼 Chris grew up a famous actor는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이 was가 뭐로 변화된다? 동사에 뭐는 갖고 있대? 의미는 갖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뭐는 아니라야 된다? 동사는 아니란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의미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문법적 동사가 아닌 거. 그래. 그럼 여러 가지가 있네.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한 게 바로 뭐다? To be가 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to be가 and he was였어 원래. Chris grew up and he was a famous actor인데 Chris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이렇게 되었다. was가 왜 to be가 되었냐? 동사가 아닌데 문법적으로 동사는 아니지만 의미적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를 어쨌든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to 없이 be를 쓰면 be a famous actor 이러면 명령문이잖아요. 유명한 배우가 되어라 라는 명령문이니까 그냥 be도 못 쓰고 to를 붙여서 나는 동사는 아니에요. 문법적 동사는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동사를 be를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된 걸 보고 결과제목법이라고 한다 했고요. 그러면 얘가 왜 명사제목법에 안 들어갔냐면 이거 명사적이라면 it이 돼야 되는데 Chris grew up it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명사제목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적용법이 되려고 그러면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여기에 to be a famous actor를 빼고 명사는 뭐 밖에 없어? 크리스 밖에 없는데 크리스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제곱법에 갖다 두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목적 치우고 뭐 의도라고 하세요. 뭐 원래 뭔지 알 거고 go doing 3번에 go doing 보이네요. go jogging, go swimming, go shopping. 그다음에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 She was pleased to win the game. 자, 그래서 please가 뭐예요? Please. Please. 여기에 2번에 보면 pleased가 있는데 pleased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뻔합니다. Please로부터 왔죠. 그렇죠? Please 뜻 제발 말고 다른 뜻 좀 찾아오세요. 맞습니까? Please의 뜻을 동사로서 찾아오세요. pleas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인지. 그럼 please가 동사로서 쓰인다는 얘기는 얘가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다? 과거형. 뭐 그렇죠. 과거형도 있겠고 3단변신 please, pleased, pleased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pleasing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to please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pleasing이 동명사일 때 뜻 말고요 현재 분사일 때 무슨 뜻인지. pleasing이 현자분사로서 현재분사는 하다시가 무슨 시된 걸 현재분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된 거? 어떤 시로 쓰이는 경우에 대한 얘기죠. pleasing이 어떤 시로서 무슨 뜻인가? 그럼 please가 pleasing도 있고 pleased도 있고 여기 보니까 she was pleased 할 때 이 pleased는 please의 두 번째 녀석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녀석인 것 같아요? 뭘 보고? 뭐지? 그쵸. 어떤 시란 말이죠, 이거. 아,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이거랑 같은 모양이구나. excite, exciting, excited. 이거랑 같은 얘기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읽어볼까요?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어디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영국 어? 네. 영국 옆에 있죠. 우린 저녁 먹으려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현재 시제. 정신좀 차리세요. 이렇게 수업에 또 졸고 뭐 힘없고 너무 쉬운 거 가르쳐서 그렇구나.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무슨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워크북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응? 뭐가? 워크북은 포커스 56까지 풀려 있어야 되죠? 포커스 56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어왔죠? 56까지? 오케이,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시고 그럼 진도 빼야지 뭐. 오케이, 동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그 요새 밤에 뭐 대리운전 때요? 네? 대리운전 때요? 밤에? 네. 대리운전 하러 다니냐고? 아니요. 어? 오케이. 자, 동명사에 대한 얘기 포커스 60, 61, 62니까 금방 끝나겠죠. 오케이. 근데 뭐 포커스 63은 동명사 vs 옆에 뭐 쓸 것 같아요? 뭘 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것도 필요하죠. 자, 이거는 포커스 63은 선생님이 왜 만들어냈어요? 동명, 그쵸. 둘 다 무슨 형태인데,
ing 형태인데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동명사로 쓰였는지 현재분사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o 부정사하고 뭐가 되게 비슷하네요. to 부정사도 보니까 지금 to 부정사 총 몇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to 부정사. 그렇죠? 명사랑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인데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 할 때랑 여기랑 똑같네요. 여기도 주어, 보어, 목적어. 근데 형용사 적용법하고 부사 적용법은 쓰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동사에 ing 붙여서 뭐로 쓰겠다는 얘기야? 명사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에 다뤘던 내용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62의 제목은 동명사와 to 부정사란 얘기 하는데요. 여기서 나올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면 포커스 62에서 나올 내용을 미리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매일 운동하는 건 힘든데 케이트는 매일 운동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케이트는 매일 운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매일 계속 해봤더니 재밌어서 즐긴대요. 오케이. 그래서 매일 운동하다 매일 운동하다 exercise every day 됐습니까? 그럼 매일 운동하는 것 exercise every day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hard. 그쵸? 그러면 이거 exercising으로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업시간에 눈에 총기가 없는 게 딱 티가 나죠. exercising every day is hard 해도 된다고 했죠. 주어로 쓰는 건 to 부정사를 쓰던 동명사를 쓰던 상관없다니까? to exercise every day 해도 되고 to exercise every day is hard 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 다음에 to exercise every day is hard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exercising every day 해도 똑같이 된다고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니까요. 다만 어떤 경우에 자 영어에서 주어가 이렇게 긴 거 좋아한다 그랬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경우 is hard to exercise every day 할 경우에는 이때는 to 부정사를 쓴다고요. 이것도 되고 이 경우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요. 주어는 동명사를 주어로 쓰던 to 부정사를 주어로 쓰던 뭐 want는 누구만 좋아한다 enjoy는 누구만 좋아한다 이런 거 없다고요. 다만 가주어 진주어 부분에서는 to do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은 이거 exercising 쓰는 놈들도 있어요. 원어민들 중에 it's hard exercising every day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원칙을 배우니까 이 경우에 to 부정사를 쓴다 라는 얘기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했고요. 그래서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Kate's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겠죠. 그러면 이 표현도 이 자리에 exercising 돼요 안 돼요? 그쵸, 된다고 했죠. 왜? 보호니까. 됐습니까? Kate's plan is exercising every day 해도 되고 Kate's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해도 된다. 보호니까 to do만 와야 되고 doing만 와야 되고 이런 규칙이 없다고요. 이 의미를 써주면 돼.
근데 그 다음 표현 케이트는 누가 케이트가 무엇을 매일 운동할 것을 뭐한다? 계획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계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케이트가 계획한다. 여기에 사용된 플랜은 명사지만 플랜이 계획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계획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케이트는 계획합니다. 케이트 plans. 그럼 여기에 이제 매일 운동하다가 exercise every day인데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매일 운동하다인데 운동하는 것 하고 싶으면 뭐밖에 안 된다? exercise every day 밖에 안 되고 이거 exercising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왜? 플랜이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 want처럼 플랜은 want 종족이라며 enjoy 종족이 아니고.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위에까지 지금 계속해서 답이 몇 개였어? 답이 두 개였어. 이것도 두 개, 이것도 두 개. to도 되고 doing도 돼. 주어나 보호니까. 근데 얘는 답이 하나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표현도 뭐밖에 안 된다? 이번에 케이트가 뭐 한다? enjoys 한다. 무엇을? exercising every day. 이번에 거꾸로 to exercis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면 지금 똑같이 매일 운동하는 것, 매일 운동하는 것이야. 한글로 보면 똑같아. 그럼 똑같은 거 쓸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대. 하나는 to exercise 해야 되고 하나는 exercise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이야? 얘들 때문에. 얘들 때문에. 그래서 plan to do, enjoy doing, want to do, like to do doing, wish to do, decide to do, expect to do, finish doing. 그리고 지금 사용된 게 전부 다 명사라는 것은 what is hard? What is hard? What is Kate plan? What does Kate plan? What does Kate enjoy? 다 명사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포커스 62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62에서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와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을 다루겠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챕터 미리 본답니다. 동명사란 뭐뭐 하다란 의미의 뭐에다가 do에다가 뭐를 붙여서 ing, be 동사 같은 경우엔 be에다가 being 만들어서 being, being 만들어서 무슨 뜻으로 쓰는 거? 뭐뭐 하는 것으로 쓰는 거 뭐뭐뭐 하기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오늘 초등부 시험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내가 뭐 1번 can't의 뜻을 쓰라고 했어요. 1번 can't의 뜻을 얘가 뭐라고 썼냐면 할 수 없다라고 썼어. 할 수 없다. can't요? 어, can't. 내가 맞았다 했겠어? 틀렸다 했겠어? 맞았다 했겠죠 뭐. 그쵸?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ski의 뜻을 쓰라고 했어. 그랬더니 얘가 ski라고 썼어. 내가 맞았다 했을까? 틀렸다 했을까? 그쵸. 내가 뭐 애한테 그러면 1대1 수업하면서 얘보고 뭐라 그랬을까? 스키의 뜻은?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키는 뭐다? 스키잉이야. 스키 타는 것, 스키 같은 뜻이잖아? 이러면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했을 때 나는 스키를 좋아해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해요? 어, 스키 타는 것이란 말이나 스키란 말이나 똑같잖아. 그리고 또 스케이트의 뜻은 그럼 뭐였어? 스케이트.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케이트는 뭐예요? 스케이팅인 거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명사는 말 그대로 여기도 나왔습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근데 ing 붙이는 경우 뭐 방법이 뭐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는 것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e를 빼는 경우,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는 그러면 안 되죠. Y로 끝나는 경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건 S 붙일 때의 규칙입니다. Y로 끝나는 애들 뭐 I로 고쳐야 된다. 이거는 S 쓸 때고요. Y로 끝나는 애들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ING 붙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몇 가지 규칙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동사 원형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사의 역할을 시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뭐를 의미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동사를 투부정사하고 똑같이 동명사도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뭐의 역할? 명사의 역할. 투부정사는 명사가 될 때도 있고 형용사 될 때도 있고 부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만을 시키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travel by train is fun 하면 기차 타고 여행해 라고 무슨 문? 명령문 했다가 갑자기 재밌다, 기차 타고 여행하거라 는 재밌다 이러고 있습니다. 안되죠. 기차 타고 여행하다를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traveling by train is fun. 그럼 이거 to travel by train 됩니까? 오케이. 그렇죠. 무슨 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주어기 때문에 traveling by train 해도 되고 to travel by train 해도 상관없고 주어로 사용된 거다. 이런 걸 보고 동명사 주어라고 하는데 문법 시험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명사 주어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한번 얘기했어요. 오케이, 친구 사귀다가 뭐라 그랬더라? Make a friend. 오케이, 친구 혼자 친구 돼요?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돼요? Make a friend. 좋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친구 사귀는 것은 그렇게까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은 making 뭐하냐? Making friends isn't that eas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isn't냐 aren't냐 라고 했을 때 뭐 보고 friends 보고 aren't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 동명사 주어에서 이걸 보고 동명사 주어 문법이라는데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앞만 길어봤자 그쵸. It isn't that easy 이렇게 해야 된다. 똑같죠. 그럼 악수하다는 손을 흔드는 거잖아. 그렇죠? 흔들다. 흔들다. shake hands겠죠. 그럼 악수하는 게 서양의 관습이다. 서양의 문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aking hands is western culture 이렇게 얘기하겠죠. hands 보고 is냐 are냐 라고 묻는데 hands는 당연히 hands are 해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이게 동명사 주어에서 주의해야 할 문법입니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Shaking hands is Western culture.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주의해라.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hands 보고 they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 그럼 이제 뭐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짧게 대답하면 누가 하는 역할? it이 하는 역할이죠. it은 주격도 it이고 목적격도 it이죠. 그 다음에 보어는 주격이나 목적격하고 똑같은 거 쓰니까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한다. 주목보 한다고 하면 돼.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한다. 그 얘기 딱 나오네요. 동명사는 문장에서 it이 하는 역할을 함으로 주목보한다. 주보목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하고 있죠. 그래서 drinking what is very important 라고 물었겠죠. 뭐가 중요한데? What is very important? drinking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해.
breathing clean air is very important too. 깨끗한 공기로 호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my job is decorating flowers. 내 직업은 꽃을 장식하는 것이다 하고 있죠. 이따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쵸. What is your job? 이제 또. What?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나오냐? finish가 보이네요. 하필이면. 그쵸? 여기에다가 만약에 예문을 만드는 애가 뭐 wanted라든지 expected라든지 decided라든지 planned라든지 이런 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부 다 안 되겠죠? 얘들은 뭐만 목적으로 가진 애들? 투부정사죠. 끝나게 먼저 해보면 저스틴은 요리책 읽는 것을 요리책을 끝마친 게 아니고요. 요리책 읽는 어떤 행동을 무엇을?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끝마치다의 무슨 어야? 목적어인 거죠. 그래서 저스틴이 뭐 했다? 무엇을? Reading the cookbook.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Did Justin finish? 됐습니까? 또 what?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Justin finished reading the cookbook 말고 똑같은 거 reading the cookbook 또 쓸 거야. Justin was reading the cookbook. 이건 뭔 소리야? Justin은 요리책을 그렇죠. 읽는 중이었다. 똑같은 reading the cookbook인데 이 reading은 동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얘는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 reading에다가 밑줄 꺼놓고 됐습니까? 다른 문장 ing 들어있는 다섯 문장 보여주고 여기에 있는 이 reading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리딩을 1, 2, 3, 4, 5번 중에서 고르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동명사를 고를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다 밑줄 걸었다 그러면 똑같은 현재 분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해보죠 뭐. 그럼 얘하고 똑같이 간단하게 두 개만 여기에 있는 리딩은 여기 있는 리딩은 러닝 머신의 러닝하고 같나요? 아니면 러닝맨의 러닝과 같나요? 1번입니까? 1번이다. 또 동의합니까? 1번 골랐고 1번 골랐고 1번 골랐으니까 니는 다 틀린 거죠. 자, 이 러닝 머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죠. 머신 풀 러닝이죠. 이게 예 이거 읽는 것입니까? 읽는 중인입니까? 읽는 중이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똑같 얘랑 같다 그러면 기계는 기계인데 뭐 하고 있는 기계야? 그렇죠. 헬스장 갔더니 막 러닝 머신들이 막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죠. 아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동명사란 말이야. 러닝 머신의 뜻은 뭐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야? 는 것을 위한 기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란 말이야. 하지만 러닝맨은 어떤 사람? 달린 사람. 뭐 하는 중인? 읽고 있는 중인. 얘 둘 다 어떤 식으로 둘 다 현재 분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현재 분사랑 동명사를 구분할 줄 아는 건 여러분 중학교 때 꼭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몽땅 다 틀린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던 기차가 길을 잘못 뜨니까 줄줄이 다 따라갔죠. 됐습니까? 이걸 포커스 내가 만든 거에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 뭐 그 외에도 이제 I'm interested in 뭐 먼저 우리말부터 볼게요. 그래서 누구누구는 나는 무엇 로마사에 흥미가 있는 거야? 로마사 연구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거야? 로마사 연구하 한번 길어봤자 그것에 그렇죠 이세 흥미가 있다. 그럼 나는 뭐뭐에 흥미가 있다.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you? 어이구 이거 있는데 did you야? What
are you interested in? What are you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 있니? 또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니까 얘들 전부 다 하는 역할이 명사니까 동사가 ing 붙여서 명사되고 있으니까 동명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이거 to drink 됩니까?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주어로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되죠. 뭘 또 고민합니까? 주어라니까, 주어. To drink clean water is very important.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 하면 주어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한다? It is very important to drink clean water. 이렇게 많이 쓴다. 과주어, 진주어. 얘는 to drink로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my job is to decorate flowers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보호니까. 도대체 몇 번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투 부정사 할 때 다 했잖아요. 주어나 보어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다 써도 상관없다고. 그 다음에 Justin finished to read the cookbook.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얘는. 왜 안 됩니까?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ing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요. 그 다음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 history에서 I'm interested in to study Roman history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 이 to가 얘하고 얘하고 같은 애입니까? 둘이 같은 애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뭘 보고 다르다고 합니까? 얘를 보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왜 누가?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얘를 보고는 뭐라고? to 뒤에 동사가 온 걸 보고 to 부정사라 그러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얘를 보고는 전치사라 그러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전치사고 얘는 to 부정사죠. 근데 그렇다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I'm interested in to study Roman history 하면 마치 느낌상 뭐가 연달아 두 개 나온 느낌이다? 전치사가 연달아 두 번 나온 느낌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문법은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는 쓸 수 없다? 투 부정사는 안 된다. 왜냐하면 투 부정사의 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치사의 투도 있는데 전치사가 두 번 연달아 나온 건 매우 어색한 느낌이다. 여기 있는 in, be interested in 할 때 이 in이 전치사죠. 이걸 보고 in 뒤에 있는 it을 보고 전치사의 목적을 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to do는 쓸 수가 없고 doing만은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다 했어. 언제 다 했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뭐 영어스럽게 쓰면 이제 하나 남았다. 이거 뭐하기 표현이었어? 이거 뭐 제안하기였죠? 제안하기 하나 남았어요. 하나 기억나십니까? 이건 뭐였더라? 아침 일에 6.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5 only 미래 6. 이거는? 우리 춤출래? 우리 6시 만날래? Shall we? 미래 6. 그 다음 이건 뭐였더라? How about?
다 했잖아 이거 1학기 때. 그래 안 그래요? 처음 봅니까? 자 그러면 얘는 왜 이거지? 계속해서 share with me, why don't we, let's meet you 인데 왜 얘만 meeting이지? 이거 뭐예요 이거? in하고 똑같은 전치사 전치사.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로 와야만 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그쵸? 이들 시험 안 쳐서 모르지.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것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이것만 가능하다고요.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됐습니까? 그거 어때? 됐습니까? 만나는 건 어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제 뭐 표로 미리 해놨네요. 그래서 목적어로란 얘기했습니다. 목적어로 뭐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 뒤에 오는 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 뒤에 오는 거?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 뒤에 오는 걸 보고 목적어라 하는데 이거 끊어 읽겠는데 why에 대한 대답인데 여러분들이 암기에 있는 enjoy는 doing만 좋아해. 근데 enjoy 뒤에 to do가 있어. 이거 틀렸다.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했어. 그게 why에 대한 대답이거나 how에 대한 대답이거나 하여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면 얼마든지 to do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하지만 what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한데도 불구하고 enjoy 뒤에 to do가 와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enjoy는 뭐만 좋아한다? doing만 좋아한다? want는 뭐만 좋아한다? to do만 좋아한다? like는 뭐가 오던 상관없다. 알겠습니까? 일단 뭐 둘 다 좋아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는 거 like, love, start, begin 두 개 빠졌네. 그렇죠. hate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continue 계속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고 시작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뜻이 비스무리한 거 반대말도 하나 있고 시작하고 시작했으니까 계속할 수도 있겠죠. 얘들은 to do가 오던 뭐 I continue to swim, I continue swimming 수영을 계속합니다. 둘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want to do, wish to do 그냥 놔두지 말고 want 이렇게 외우면 아무리 외워도 이거 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 이거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이제 학원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공부해. to 부정사만 하면 want to, wish, hope, decide, plan, learn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외울래? 그래서 뭐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됐습니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거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풀이할 때 뭐 need to do 됐습니까? 여기다 쓰면 또 여기다 써야 되겠네. need to do,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learn to do, expect to do, need to do. 그 다음에 enjoy doing, finish doing, avoid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avoid 뜻도 알죠? avoid, 피하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 마인드 뭐 또 마음, 정신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구나. 생각하다? 생각하다? 좋았어. 그러면 그건 여기다 써야지. consider 고려하다 라고 알아두세요. 고려 생각하는 건데 consider doing, consider meeting him. 아 돈 발냄새 지속해도 돈은 많다는데 한 만나볼까? consider meeting him. mind는 동사로 쓰이면 뭐하다? 싫어하답니다. 선생님 hate는요? 그러니까 싫어하다란 뜻이라서 doing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mind는 doing만 좋아한다 이겁니다. hate는 둘 다 올 수 있고요. 싫어하다, 꺼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give up은 알겠지? 포기하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avoid 표정이 어때? avoid라고 말하는 애 표정이 어떻겠어? 그쵸? mind라고 말하는 애 표정은? give up이라고 말하는 애 표정은? 그쵸? 표정 별로 안 좋네. enjoy 빼고는 다들 표정이 안 좋네요.
됐습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피니쉬 해버렸어. 그렇죠? 남자친구랑 피니쉬 해버렸어.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게 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다들 뭐 enjoy 빼고는 별로 want 표정이 어때? 그쵸, wish, hope, decide 전부 희망차죠, 그쵸? 앞으로 뭐 해야지? 막 이런 거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도움을 받으라고. 외우기 힘들잖아. 이거 어떻게 외워?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얘 뭐 발냄새는 진짜 살인 발냄새인데 돈은 엄청 많아. 한번 만나볼래? Consider meeting him. 그쵸? 근데 좀 어때? Mind meeting him 하겠죠, 좀. 꺼려지겠죠, 그쵸? Mind meeting him. 그쵸? 근데 그래도 뭐 돈 많다니까 한번 만나볼까? 하면서 이제 아빠 양말 가지고 와서 그렇죠. Practice meeting him 한다 했죠. Practice도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죠. Practice meeting him.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약속을 잡긴 잡았는데 좀 만나러 가기 힘들어서 아 오늘 약속은 취소요. Postpone meeting him. 뭐 이런 것도 했었어. 미루는 거.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Postpone 미루다라는 동사인데 걔도 동명사면 좋아하는데 뭐 나중에 알아두시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막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다고. 그쵸?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는데 애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이 야 너 그 어? 발냄새 지독한 사람하고 만난 다음에 그랬더니 뭐 한다 그랬어요? deny meeting him 한다 그랬죠. deny 뭐 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발뺌하다. 부인하다. 그 친구들이 나랑 그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막 폰으로 찍어갖고 나한테 야 이래도 뻥치냐? 그랬더니 어쩔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 him 할 수밖에 없죠. admit 뭐 하다겠어요? 인정하다. 됐습니까? 사진 증거까지 막 드려야 되는데 걔 끝까지 deny 할 수가 없잖아. admit meeting him. admit도 동명사만 좋아하죠. 뭐 좋았어. 뭐 그래 친구들한테 인정했으니까 그래 친구들도 뭐 이해해주고 다 좋았는데 몸에 서서인데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 되겠어 우리 헤어져 give up meeting him finish meeting him 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가지 여러번 방법이 있을 거야. 뭐 enjoy doing finish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consider doing practice doing deny doing admit doing 뭐 이러든지 아니면 만나볼까? 그래서 프랙티스 아, 만나기 싫은데 마인드 그래서 너 만난다며 디나이 사진 봐라 얘도 거의 거짓말 할래 어드밋 됐습니까? 응? 몸에 뭐가 막 피부병 막 생기고 막 피부암에 걸릴 것 같아 막 코가 막 썩을 것 같아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기브업 피니쉬 우리 이제 안녕 빠이빠이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네. 아까 투부정사 명사정법 할 때 시작 주어 보호랍니다. 뭐 무지하게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죠 수업이. 됐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쳐요? 설마 그렇게까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빨리 진도 나가서 현재 완료 시제 빨리 해야 돼요 2학년 1학기 거. 오케이 여기서 합니까? 빨리 현재 완료 시제 하고 싶은 생각에 오케이. 동명사의 형태 동사에 ing 붙인 건데 러닝이나 스위밍 같은 거 끝에 있는 거 두 번 써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오케이 이게 맞아요 아이고 컵에다 지금 ing 붙인 거거든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1번? 1번이 맞죠. 됐습니까? 근데 왜 자꾸 2번이 맞냐 그러냐고. 컴이 원래 생긴 게 이렇죠? 네. 그 다음에 컷은 생긴 게 이렇죠? 네. 그럼 컷에 ing 붙이면 이거 한 번 더 쓰죠? 네. 그럼 얘는 그냥 2로 끝나면 뭐 하라고? 2를 빼고 ing 붙이면 된다고. 제발 이게 맞다고 하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ing 붙이는 방법은 왜 그럼 여기서 안 다루지? ing 붙이는 방법 여기에서 쭉 여러분들 했는데 어디서 달았더라 어디서 달았더라 어디서 달았냐 하면 바로
여기서 다뤘죠. 여기 여기 포커스 27. 그쵸? 뭐 하는 중이다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할 때 배웠잖아. 그치? 맞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있네 여기. 근데 이건 동명사가 아니고 뭐였어요? 현재 분사였죠. 진행형 만드는 재료가 진행형을 만드는 재료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만드는 방법이랑 동명사 만드는 방법이랑 방법이 똑같으니까 따로 하진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뭐 ing 형태로 is의 역할, is이 하는 역할, 주어, 보어, 목적으로 쓰인다. 투부정사의 명사용법하고 얘기가 똑같네요.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그래서 농구하는 게 신난대죠. 그래서 농구하는 건 신나다.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여기 단수 취급한다라고 슬쩍 알려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은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friends are important겠죠. Friends are important겠죠. 친구들은 중요하다니까. 근데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할 땐 making friends is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호 역할은 얘기했다시피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다가 됐을 때 그 것이 된 부분을 보고 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여기에 playing 대신에 to play 됩니까? 네. My hobby is to play the violin. 네. 그 다음에 여기에 to play 대신에 to play 됩니까? 네. 되죠. 주어나 보호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it is exciting to play basketball 해도 된다 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구문. 그러면서 주어랑 보호 설명 다 끝나버렸네요. 단수 취급한다는 걸 시험 문제에 다들 출제되고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나? 뭐 롤러코스터 할 거고 뭐 foreign language 뭐였어요? foreign language 또 나오네? 외국어. 그렇죠. foreign language 어느 파트 할 때 배웠던 나왔지 이거? 투부정사 할 때 나왔죠. 그때도 외국어 배우는 건 쉽지 않다 했는데 또 나왔네. activity가 뭐예요? 활동. 그러면 act는 뭐예요? 활동하다. 그렇죠. 행동하다. 그러면 active는 뭘까요? active? 활동. 그러면 activity는? 활동하는. 그렇지. 활동적인. 딱 봐도 형용사처럼 생겼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파생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ct, active, activity. 동사, 형용사, 명사. 습관이 뭐예요? 습관. habit. 그럼 habit는 뭐죠? habit. habit. 취미. 그렇죠. 구분하고 있죠? 됐습니까? habit하고 hobby. 오케이. 다이어리가 뭐예요? 다이어리. 일기. 일기. 그러면 대어리는 뭐예요? 날개. 날개? 아, 아니야. 대어리. 대어. 데일리는 뭐예요? 매일. 그 일상.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얘들 뭔지 모르면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전에 했는데 그렇지. 다이어리, 대어리, 데일리. 데일리. 아침 식사는 건강에 좋다.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기 B는 문제 풀 때
ing 형태가 쓰일 거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그 ing가 땡땡어 아니면 땡어일 수도 있겠네.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ing 형태가 주어로 사용됐는지 목적어로 사용됐는지 보어로 사용됐는지 구분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건 중요하다. 하필이면 또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있네. 하필이면. 됐습니까? 좋은 친구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 좋은 친구 사귀는 건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눈치는 빠르죠. 그렇죠. 공부는 안 하지만. 내 남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을 듣는 것이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나친 귀차니즘에 의한 딱밤을 선물로 받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끝났어요. 이제 하기 더 하자. 뭐 왜 이렇게 좋아해. 됐습니까? 재밌겠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을 이란 뜻으로 동사나 또는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못 쓴다 그랬어요.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 나가 뭐 한다? 즐기는데 무엇을 reading? 그렇죠. 읽는 것을 즐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enjoy?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사이언스 매거진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do you enjoy reading? 그렇지. 됐습니까? What do you enjoy reading? 무엇을 읽기를 즐기니? 됐습니까? 왜 또 친구 놀러 왔어요? 네. 네 가라 그래. 수업 끝나고 놀러. 제 귀 있어요. 제 귀 있어요. 나 놀리는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있네. 얘는 그거 배운 것 같아. 얘도 영어를 배우고 싶답니다. 나방에게도 영어를 배울 권리 있어요. 앉혀놓을까? 그래서 막 물어보고 모르면 딱밤 한 방이면 죽을 것 같은데. 오케이.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Sarah는 액션 영화 관람에 관심 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Interested in 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무엇에 관심 있니? 됐습니까? 가방은 아니야. 너 방이야. 뭐래? 왜? 또 가서 왔어? 충격적이었나봐. 선생님이 씻고 다녀야 돼. 아이 풀었나봐. 알이 뭐야? 나방이 알. 나방이 알을 낳아? 그런 새끼를 낳겠냐? 응, 곤충이잖아. 알을 낳아요? 당연하지, 곤충인데. 새끼를 낳겠냐? 네, 이거 막말하는 줄 알았어. 오케이. 뭐, 그렇구요. 자, 이거 나온 김에 이거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스탑을 자 집중하시고요. 어려운 여러분들 스탑을 사전 찾아볼 거예요. 네. 스탑처럼 쉬운 걸 왜 사전 찾아볼까? 또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런가? 스탑은 스탑이야 뭐. 잘 나와 있네. 자 스탑이 움직임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하는 일을 멈추다 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Stop이 not move의 뜻도 있지만 quit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왜 하느냐? 분명히 뜻이 달라요. 같은 뜻이 아니야.
진짜 무섭다. 내가 이러면 이제 성대리가 나보고 뭐라 그랬어? 저 좀 그만 쳐다보세요 이러겠지. 아 진짜 안 무섭다. 그쵸? 공포영화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걔는 하나도 안 좋은데. 됐습니까? 내가 막 있죠. 막 계속 이렇게 쳐다봐. 미쳤나 이러면서. 그만 좀 쳐다봐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대리 쳐다봤을 때 선생님한테 하지 말란 건 나보고 움직이지 말란 거야, 하던 일을 그만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스탑이 이렇게 두 화이트 시 있는데 이거 뭐 어떤 문장이냐. I stop reading the book. I stop to read the book.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stop은 enjoy 종족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I stop reading the book은 무슨 뜻일까? 읽는 거, 책 읽는 거 그만했다.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야? 맞아. 그렇죠. 그러면 이 stop의 뜻은 이동을 멈춘다는 얘기야, 하던 일을 그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어로서, 목적어로서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다 여기에? What do you stop?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표현은 그럼 틀렸느냐? 이것도 맞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뭘 쓸 수 있냐면 이걸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자 in order to 쓰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지 이게? 그 책을 아까 전에 분명히 to 부정사 할 때 어떤 뜻일 때만 여기다 뭘 쓸 수 있다고 그랬어. in order 쓸 수도 있고 또 뭐였어? so as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란 말이죠? 찾아보세요. to 부정사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만 이게 된다 했어. 하기 위해.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경우? 목적, 아니,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야? 의도. 그러니까 어떤 질문? 어떤 질문? 그렇죠. 내가 가다가 가던 길을 뭐 했단 얘기야? 멈췄다. 뭐 하려고? 책을 읽으려고. 어디 가다가 어디 가다가 책 가지고 산책 갔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한다? 책을 읽기 위해서 산책을 멈추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뭐 이동을 멈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뒤에 ing가 오니까 무슨 뜻이 됐다? 무슨 뜻이 됐다? 뭐뭐하는 것을 그만한다. 책 그만 읽고 이제 자야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는 어디를 가다가 뭐 하려고 가던 길을 멈췄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스탑을 보고 누구 같다고 하지 않느냐면 like 같다고 얘기 안 해요. like도 to도 오고 doing도 온다며. 그렇죠? 왜 스탑을 보고 like 같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겠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는 like 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이번 뭐 하겠어? 얘를 to read 하겠죠. 그래서 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또? What?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니까 지금 얘도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거 공통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What? 그럼 무슨 어로서 동사 뒤에 있는 거야 얘들은? What? 목적어로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목적 like를 목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얘가 와도 되는 거고 stop은 얘가 와야지만 목적어가 된단 말이야.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stop 뒤에 이런 게 오면 가던 길을 멈췄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무엇 멈춘 거야? 왜 멈춘 거야? 왜 멈춘 거죠 이건?
아, 그 자식 그거. 됐습니까? 난 분명히 가르쳐줬어. 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어떤 글을 쭉 읽게 만듭니다. 어떤 글을 쭉 읽게 만들고 나서 글의 내용과 만든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 직장 다니는 것을 1995년에 그만두었다 이지 뭐 하기 위해서 가던길을 멈췄다는 얘기지. 구분을 할 거는 스타트에 뭐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어우, 술 냄새 같은 거 나네. 어, 소스 땡기네. 어? 아, 손소독대에서 소스 냄새가 난다고? 알콜. 좋은데, 오늘 한 잔 해야 되겠어. 땡기네. 부모님 집에서 한 잔씩 안 하세요? 해요. 자주 하십니까? 네. 자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아빠는 매일. 아빠만? 네, 아빠는 매일. 아빠 매일 하는데 엄마 가끔씩 맥주. 가끔씩, 맞아요. 그렇군요. 뭐,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네, 아빠 술 못 마셔요. 힘드신다. 알겠습니다. 빨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효소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스미스 씨는 세차 사기를 포기했고, 하필이면 포기했고, 하필이면 오브가 있고, 하필이면 아빠 양말 갖다 놨고. 네,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뚝뚝뚝뚝뚝. 그래서 A부터 C까지 뭘 해야 되냐면, 답이 두 개인 거. 되게 좋아하네. 그렇죠. 저 정도도 좋아할 줄이야. 여기 두 개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숙제 많은 날에는 할 시간이 없고, 숙제 별로 없는 날에는 되게 시간이 펑펑 나와들어요. 자,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여기에 늦다가 뭐야? 늦다? 네. 왜? 레이트가 늦다야? 난 늦다를 듣고 싶다니까? B-late. 그렇지, B-late지. 늦다는 B-late야. 그러면 늦다 때문에 미안한 거야? 늦는 것 때문에 미안한 거야? 늦는다. 다 가르쳐줬어. 그것 때문에 미안한 거지, 그렇지, 그것. 오케이. It is sorry. I am sorry겠지, 똑같아.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